오늘 학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 오늘인가? 아니 저게 뭐야 라고 하니까 약간 커다란 본부에서 이제 사람이 교대하려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탈북을 8년 전에 해가지고 현재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대학생 서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16년이네요 16년. 제가 15살 때니까 기억나요? 8년 전이었는데? 어 그럼요. 생생이까지는 아닌데 막 방금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이 나진 않은데 나죠 많이. 어 맞아요. 네, 저 그 산속을 헤맬 때 꿈을 진짜 많이 꾸거든요. 일단 그 꿈 배경이 그 거기에요. 그 산속이에요.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그 뛰느라고 힘들었던 그 헉헉대는 숨소리 있잖아요. 그 숨소리밖에 안 들린 그런 배경에서 이제 제가 뭔가를 하는 거죠. 최근에 꿈은 그거였어요. 제가 자꾸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아마 날아서 가고 싶었나? 뭐 슈퍼맨 자세를 이러고 날아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일단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보다도 5년을 먼저 탈북을 하셨거든요. 약간 아빠와 엄마만의 약속이었어요, 이거는. 저는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엄마가 아빠한테 내가 먼저 한국에 가서 털을 잘 닦아둘 테니까 그때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이거였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용돈도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엄마가 그래서 용돈을 중간중간 우리가 힘들다고 먼저 연락을 하면 그때 보내주셨었어요. 그 중국폰. 그 해산시가 그 국경지대라고 했잖아요. 접경지역으로 좀만 더 나가면은 터진 데가 있어요, 전파가. 저희가 오기 한 2년? 1년? 지시더니 이제 조금 보내주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그 북한에서 살던 상황이 어땠냐면은 저희 아빠가 이제 그 사무역을 좀 중국이랑 많이 하셨었는데 그게 다 끊겼었고 김정은이 철조망을 두 배, 세 배로 높여가지고 그게 아예 끊겼어요. 그럼 생계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아빠는 그걸로 진짜 집안을 먹여 살렸는데 엄마가 이제 돈을 못 보내준다네? 이러면은 우리가 뭐 모아둔 돈이 뭐 2대, 3대를 살 돈도 아니고 이제 당장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금액이었단 말이죠. 아빠가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분들이랑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었고 북한은 가망이 없다. 한국으로 가야 된다. 중국도 아니고 한국으로 가야 된다. 라고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16년 10월 15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딱 아빠가 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 갑자기 너무 기분 좋은가 동시에 아 오늘인가? 동생도 그쵸. 이제 그런 얘기는 하셨었어요. 아빠가 우리 다 안 쳐두고 아빠가 이제 조만간 어디 가지 말고 딱 하라면은 그날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해달라. 그리고 저만 아니라 제 동생한테도 가지 말라 하니까 이제 그 친구분의 와이프분이 중국에 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브로커인 거죠. 안전한 루트가 있다더라. 그나마 약간 강 물 건널 일도 없고 산길로 가는 루트가 있다더라. 그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그게 그 모든 게 되게 한 불과 한 일주일 안에 다 진행된 느낌?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철부지였죠, 저는. 그래서 그냥 아빠가 간다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 나왔었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둘에다가 나이 드신 어머니까지 진짜 너무 힘겨웠을 것 같아요. 잘못되면은 나 자신의 그 선택으로 해서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힘들었다는 그 단어 자체도 그 다 못 담을 정도로 진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빠, 저, 제 여동생, 할머니, 그리고 아빠의 친구분까지 다섯 명. 네, 학교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단 좀 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속을 진짜 계속 걸어야 되는 그런 루트라는 걸 약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쌀이랑 냄비랑 그 버너랑 김치, 물도 챙겼었고요. 산속에서 야영을 해야 되니까 이불도 챙겼었고 그리고 그때 또 챙긴 게 막 그 흉기, 둔기 쪽도 많이 챙겼었는데 그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빠가 이거는 저희 앞에서 말하셨어요, 그거를. 솔직히 약간 그 가다가 잡혔을 때 그 경비대원이 한 명이면은 그냥 다 같이 달려붙어가지고 죽이려고 그 흉기를 챙기긴 하거든요. 막 손에 쏙 잡히는 요만한 사이즈의 도끼였는데 해가 뉘엿뉘엿 할 때 완전 밤은 아니고 이제 해가 조금 지기 시작할 때니까 한 4시쯤
보천이라는 그 지방이 있거든요. 좀 더 위쪽이에요. 거기는 중국이랑 좀 더 가까운 곳. 근데 차를 타고 움직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브로커 집에서 하루 쉬고 그 왜냐면은 엄마가 먼저 사라졌으니까 저희는 살짝 좀 주시 대상이었거든요. 저희가 온 동네가 그냥 감시반이 느낌인데 뭐 서철 씨 지금 뭐해 했는데 어 안 보이던데 하면 안 보인다고 이러고 이제 집을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집에 찾았는데 아무도 없어. 애들이 학교도 안 나왔어. 이러면은 야 일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죠. 북한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올 때 그 사진도 다 태우고 왔어요. 이제 수배지에 우리 얼굴이 붙으면 안 되니까 사진도 싹 다 태우고 왔고요. 밤 하룻밤만 자고 이제 또 바로 중국으로 출발했거든요. 산속을 엄청 걸었죠. 네,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게 다른 분들은 막 그 겨울에 막 강 헤엄을 치고 막 좀 힘들게 오셨잖아요. 막 물을 안 건넜어요. 강을 넘어서 계속 산길이었어요. 대신에 산길에 이제 나무가 거긴 좀 신경이 많더라고요. 원래 북한산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거긴 나무가 좀 많더라고. 이깔나무가 키도 되게 크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뭐 방향을 알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산중 그냥 걸어갔었는데 브로커분이 길을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분명 여기로 들어가면은 아무튼 쭉 가다 보면은 그 철조망이 나오는데 거기를 넣으면 중국산이야 이것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길까지는 모르는 거죠. 아빠가 아니 뭐 이런 막연한 여자가 다 있나. 달을 보면서 아빠가 달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쓱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딱 체크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 지날 때마다 달 움직임 보고 아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갔었어요. 딱 그 북한 그 연선에 딱 도착을 한 거죠. 와 거기까지 진짜 막 아직도 생각하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초소 그 본부인 느낌이었어요. 조금 크더라고요 거기가. 살짝 좀 큰 초소가 있었는데 그날 되게 보름달이었거든요. 조그만한 초소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쑥 가는데 그때가 새벽 한 2시, 3시 이쯤이었거든요. 뭐 설마 여기로 오는 미친놈들이 있겠어? 라는 느낌으로 아마 그 땅굴 파고 자고 있었어요. 그 경비대원이 총을 메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빠가 제일 선두에서 보고 야야야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 여기서 내가 아빠라고 치면은 여기서 그 딱 피디님 그 거리 그 거리였어 진짜 하고 해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뭐야 라고 하니까 약간 커다란 본부에서 이제 사람이 교대하려고 이게 전등 딱 켜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진짜 허겁지겁 걸었어요. 딱 가니까 철조망이 나오는 거죠. 철조망이 되게 한 촘촘해요. 그냥 철조망 이렇게 벌려서 그 사이를 통과를 했어요. 저희가 배낭 무겁게 졌던 걸 다 내려두고 아빠가 이렇게 벌리고 있었는데 몸부터 먼저 넘어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야야 집 챙겨가라고 막. 근데 철조망에 그 막 기둥에다가 막 땡강땡강 하는 그런 걸 다 달아둔 거예요. 캔 있잖아요 맥주 캔 거기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잖아요. 그걸 다 달아둬가지고 저는 지금 한쪽에서 그 종을 딱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금 놀라가지고 다 먼저 도망가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짐 챙기라고 하고 막. 북한에서 중국 그 철조망까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진짜 완전 엄청 부드러운 모래 있잖아요. 그걸 싹 깔아둔 거예요. 발자국 찍히면 따라가려고. 와 진짜 이거 변태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왜냐면 그 고운 모래 자체가 건설 자재로도 좀 쓰이긴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그 국경 그 한 몇십 미터 되는 그 거기다 쫙 다 깔아뒀다는 거는 네, 절대 거기는 모래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지형이었고 애초에 북한은 이제 모래보다는 그런 진흙이 많은 지대라서 자연적으로 있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고운 모래였으면은 쉽게 구할 수도 없을걸요. 그거를 싹 다 깔아뒀다는 거는 그냥 의도가 뻔한 거니까. 중국 산을 그 국경까지 넘었죠. 그래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그냥 중국에서는 중국이 워낙 높잖아요. 산도 대다 크고 막 걷다가도 앞에서 불빛이 보이면 야 숨어라 해가지고 산 아래로 쑥 굴러떨어져 숨고 낮에는 또 산속 깊이 들어가서 야영을 하고 좀 자기도 하고 하다가 밤에만 걸어가지고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러 나올 수 있는 곳까지 딱 갔거든요. 그 중국에도 그 경비대 초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중국에선 걸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북송이에요 거기는.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브로커 집에 도착을 해서 일단 저희가 3일을 밖에 있었으니까 말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상태가. 그래서 좀 싹 다 씻고 너희 여기 중국에 도착했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에 그 연고자가 있어야 그 직행으로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이제
중국에 있어 지금 이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뭐 대사관이랑 연결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몸값은 엄마가 내주셨어요. 1인당 그 중국 돈으로 1만 5천 위안 정도였는데 그게 한국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부터는 거의 몸고생을 안 했죠. 그 중국 국경을 건너기 전까지는 택시를 타고 내려서 선양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또 기차를 탔어요. 이제 그 기차에서도 살짝 조금 아찔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 기차표를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뭐 기차표는 있긴 했는데 그와 동시에 신분증도 아마 검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진짜 자는 척 했거든요. 그때 뭐 어떻게 지나간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거죠. 이렇게 태국까지 도착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마음 진짜 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한이랑 좀 더 사이가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태국 아무경찰서에나 들어가서 나 북한에서 왔는데 내가 한국으로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국제수용소라는 곳이 있는데 방콕에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인원이 차면 이렇게 보내는 형식이었거든요. 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돼가지고 그때에서야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딱 타고 아 인천공항에 딱 내린 거죠. That's my story. 긴장을 아예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체험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공산당 국가에서만 살았었고 사회주의라고는 하지만은 자유라고는 일도 없고 인권도 없는 곳에서 살았었으니까 아 우리가 거기에 가면은 걔네처럼 막 사람 가둬두고 막 때리면서 진실을 말할 때까지 때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있었어요. 어쨌든 거짓말만 안 치면은 맞진 않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오 새로운 나라다. 조금 긴장은 조금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랑 제 동생은 그 같은 호실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되게 깔끔하고 뭐 침대도 있고 이불도 약간 갓밭 냄새가 너무 좋은 냄새가 나고 방송이 나와요,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가면은 또 무료로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어.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그 빨리 저는 한국 그 사회로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처럼 한 방에 이렇게 잘 된 사람들은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대부분은 가다가 잡혀서 들어가. 엄청 얻어맞고 몇 년을 복역하다가 또 다시 도망 나와가지고 또 다시 잡혀 들어가. 막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10명 중 한 명도 될까 말까. 근데 한 명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하겠네요. 네? 아니요, 평소엔 잘 안 하는데 아빠가 술만 마시면 그 얘기를 해가지고.